택수에서 한번 멈춰볼게요.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백스윙 시작하자마자 이 양쪽 손이 백스윙 한번 해볼게요. 되게 가슴보다 뒤쪽으로 넘어가요. 이 양쪽 손이 몸 앞쪽으로 있어야지 다운스윙 때도 몸 앞으로 쭉 내려올 수 있는데 자꾸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손이 다운스윙 때도 내려가다 보니까 공이 오히려 쓸려 맞는 느낌이 아니라 찍혀 맞게 되는 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백스윙 때 양쪽 손은 가슴 앞쪽으로 올라가되 쭉 올린 상태에서 지금 보면 왼쪽 어깨가 또 아래로 눌려요. 그게 아니라 어드레스하고 손은 앞쪽으로 올라가되 왼쪽 어깨가 오른쪽 발까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손 가슴 앞쪽으로, 지금도 왼쪽 어깨가 아래로 눌리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옆에서 이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올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왼쪽 어깨가 눌리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 다시 왼쪽 어깨가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너무 제자리에서 눌리다 보니까 회전이 멈춰지는 거예요. 다시 백스윙 때 왼쪽 어깨 우측으로.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 한번 봐보세요. 이 몸이 완전히 제가 있는 방향으로 틀어져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백스윙 때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손도 가슴 앞쪽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자꾸 몸이 아래쪽으로 눌리지 말고 다시 어드레스. 몸의 방향이 저를 완전히 보세요. 우측으로 쭉. 그렇지, 지금 좋다. 다시 좋아요. 자, 어드레스하고 우리 백스윙 고친 상태에서 몇 번 쳐보도록 할게요. 몸은 오른쪽으로 최대한 회전하고 몸이 눌리지 않게, 그리고 손은 앞쪽으로. 오케이, 처음이라 좀 많이 어색하죠?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생 몇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백스윙 갔다가 이번엔 피니시까지 갈 수 있게 백스윙. 그렇죠. 자, 지금도 약간 눌리죠? 다시 한 번만 더. 뒤로?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피니시까지 쭉. 오케이, 다시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때 왼쪽 어깨 눌리지 말고. 그렇죠, 지금 잘하셨어요. 지금도 마지막에 누르지 말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백스윙 때, 그렇죠, 그리고 쭉 회전. 이런 느낌으로 자꾸, 지금도 제가 왼쪽 어깨 잡아줄 때 이게 눌려요. 그래서 백스윙 때 왼쪽 어깨가 오히려 내려가는 느낌보다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으로. 다시 어드레스하고 제 옆으로 한 번 더 밀어드릴게요. 지금 좋다. 그리고 피니시 쭉. 자, 이번에는 이어서 해볼게요. 탑에서 멈추지 말고 백스윙 갔다가 턴. 그렇죠, 한 번 더 백스윙. 좋아요. 지금 한번 샷 해볼까요? 지금 느낌 어떠세요? 좋아요. 괜찮아요? 해볼게요. 백스윙 때 왼쪽 어깨가 눌리지 않게. 오케이. 자, 어드레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백스윙 때 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상체가 약간 눌리면서 회전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드레스 때부터 이 하체 위치가 약간 오른쪽으로 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공 자체가 계속 찍혀맞고 어택앵글이 낮아지는데 어드레스 때부터 살짝 힙위치를 왼쪽으로 두고 상체 회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어드레스를 바꿀 거예요. 어드레스 잠시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살짝만 왼쪽 힘만 왼쪽으로 가 있으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상체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이 어드레스 축 그대로 백스윙 때 왼쪽 어깨가 우측으로 회전되면 훨씬 더 편안하실 거예요. 다시 어드레스하고 왼쪽 힙위치 살짝 왼쪽으로 주고. 그렇죠, 그리고 백스윙 회전. 그렇죠, 한 번 더. 지금보다 더 자신 있게 휘두르셔도 돼요. 백스윙 쭉 갔다가 턴. 좋아요. 한번 샷 해볼게요. 자, 어드레스 위치 잡아주고. 좋아요. 지금 백스윙 때 상체 쭉. 오케이, 약간 오른쪽 같네요. 한 번 더. 자, 어드레스 때 손 좀만 더 내리고. 그렇죠. 티 높이 지금이 괜찮으세요? 원래 더 높이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지금은 조금 낮아요? 네. 조금만
더 높이고 어드레스하고 손 낮추고 힙은 왼쪽으로 그리고 백스윙 때 회전 해볼게요. 그대로 오케이 다시 오케이 좋아요. 몸이 왼쪽으로 회전하고 다시 좌측으로 자양자 해주는 거 좋은데 이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상체가 몸 쪽으로 되게 덤벼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백스윙을 교정했던 이유도 백스윙이 너무 제자리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더 덤벼 나가서 백스윙을 먼저 교정했던 건데 사실은 백스윙에 의해서 덤벼 나가는 걸 같이 고쳐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의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몸 중앙에다가 스틱을 둘 거예요. 이때 백스윙 갔다가 좋아요. 자 임팩트 때까지는 이 상체가 이 샤프트를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조금 더 공보다 뒤에 있는 상태에서 회전될 수 있게 다시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회전 이런 느낌으로 혼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상체가 다운스윙 때 덤비지 않게 좋아요. 한 번 더 오케이. 자 지금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게 많잖아요. 간단하게 줄여서 첫 번째로는 어드레스 엉덩이 좀 뒤로 빼주고 백스윙 때 왼쪽에 들어간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회전할 건데 아무래도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백스윙 때부터 되게 그리듯이 가거든요. 원래 연습하셨던 때처럼 좀 더 자신 있게 탄력 받았다가 다시 회전될 수 있게 연습생 한 번만 하고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한 번 더. 좋아요. 한번 샷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도 방금 터치감이 조금 괜찮았어요. 다시 해볼게요. 다운스윙 때 몸이 덤벼 나가지 않게. 오케이. 자 다시 어드레스 해볼게요. 공 튀어나가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일단은 백스윙 때 왼쪽 어깨를 충분히 회전하려고 하잖아요. 이때 근데 또 생기는 문제가 좀 있는 게 평소에 운동 많이 하시죠? 어떤 운동 많이 하세요?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이요. 상체 운동도 많이 하고 하체 운동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약간 힘이 좋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회전을 할 때 힘이 좋아서 그런지 약간 몸 쪽으로 당기는 버릇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체 움직임, 이 회전도 중요하지만 손과 몸의 간격이 아크를 지키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다시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자, 백스윙 때 왼쪽 어깨 쭉 회전될 때 이 손과 몸의 간격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 손이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우측 어깨에서 살짝 멀어져도 돼요. 손을 몸에서 살짝 뻗어내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아크가 같이 살아나니까 한번 연습스윙 해볼게요. 백스윙. 삼각형.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훨씬 더 회전도 잘 되고 이렇게 아크가 충분히 유지가 돼야 돼요. 한번 더. 쭉 들어오고 회전하고. 오케이. 다시. 백스윙. 상체 들어오고 아크 지키고. 그렇죠. 아크 지키고 회전. 혼자 한번 해볼게요. 아크 지키고 삼각형. 아크 지키고 회전. 오케이. 한 번 더. 어떠세요? 지금 느낌? 좋아요. 한 번 샷 해볼까요? 지금 느낌 좀 괜찮았는데요? 방금 느낌 어떠셨어요? 잘 맞은 것 같아요. 살살 쳐도. 우리가 평소에 계속 안쪽에 좀 많이 맞았었는데 지금 살짝 바깥쪽에 맞았지만 회전하고 아크 지키는 느낌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내 느낌은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다시. 다시 또 쳐볼게요. 자, 백스윙 때 아크 지키고 회전. 오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백스윙 때 회전하고 아크 지키는 느낌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좋아요. 몇 번만 더 쳐볼게요. 네. 아래에서 위로. 오케이. 자, 조금만 더. 지금 아크 지키는 느낌 괜찮거든요. 왼쪽 어깨가 살짝만 더 오른발 안쪽까지 들어와 볼게요. 연습스윙 한 번만 해보고. 네? 이렇게? 그렇죠. 다시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이런 느낌으로 쭉 들어오고 회전. 다시 한 번만 더 백스윙 왼쪽 어깨 쭉 들어오고 회전. 네, 쳐볼게요. 축을 유지하고 오케이. 지금 거 좋았어요. 자, 지금 가장 센터에 맞았는데 한 번 더 샷 해볼게요. 자, 왼쪽 어깨 눌리지 않고 그리고 타점 많이 잡히고 있네요. 나쁘지 않아요. 아, 네, 지금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클럽 어떤 샤프트를 써야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근데 좀 더 궁금한 게 이 헤드 페이스를 보면 이 앞쪽이 조금 더 파고들어서 들어가 있는데 언제 생긴 현상이죠? 연습을 하다가 네. 티가 높았고 몸이 덤벼가지고 티 아래로 채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자국이 나게 됐어요. 근데 워낙 이제 힘이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공자국이 나기 힘든데 사실은 스피드가 워낙 좋고 헬스도 평소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이 파고들면서 그리고 헤드 페이스가 많이 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의 마지막 몇 번 샷은 센터에 맞고 안쪽에 맞지 않았는데도 그 정도 되면 한 170, 80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보다 더 플러스 요인의 거리는 이 헤드 페이스가 깨지면서 관성이 떨어질 때 이 에너지가 좀 떨어지면서 거리가 더 나지 않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클럽은 다시 바꾸면 되고 연습은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어드레스하고 연습스윙 몇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백스윙 때 왼쪽 어깨 쭉 들어오고 이렇게 손도 좀 더 멀리 뻗어준 상태에서 회전.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왼쪽 어깨 충분히 들어오고 회전. 오케이. 한 번 더. 조금만 더 왼쪽 어깨 쭉 회전. 오케이. 혼자 연습생 해보고 이번에 샷 해볼게요. 좋아요. 오케이. 스피드 좋다. 왼쪽 어깨 쭉 한번 샷 해볼게요. 좋다. 저는 지금 거 되게 좋았어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왼쪽 어깨 눌리지 않고 회전. 오케이. 방금 느낌 좀 어떠셨어요? 오른쪽에 체중을 실어서 친 기분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백스윙 때 앞쪽으로 눌리면서 회전량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거리까지 같이 손실점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할 때 왼쪽 어깨가 눌리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주는 느낌이 훨씬 더 좋아요. 몇 번만 더 쳐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점이요. 왼쪽 어깨가 눌리지 않고 회전하고 아크 지키고 아크 왼쪽 어깨 아크. 방금 거 좋았어요. 다시. 네. 지금 타점도 굉장히 왼쪽에 맞았었는데 거의 중앙에 가깝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왼쪽 어깨 들어오고 손 몸에서 약간 더 멀어지는 느낌. 오케이. 지금 느낌 어떠세요? 몇 번 치시면서? 원래 뒤로 채를 보냈었는데 네. 위로 드니까 방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백스윙 때 저 손 한번 봐보세요.
지금 오른쪽 손하고 팔뚝이 일자로 이렇게 쓰면서 좁아지거든요. 약간 손바닥을 몸 바깥쪽으로 밀어낸다 생각해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오른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백스윙. 오른손. 왼쪽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밀어내게 되면 아크를 조금 더 살릴 수가 있어요. 다시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오른손. 밀어내면서 한 번만 더. 백스윙. 밀어내고 회전. 오케이. 연습스윙 해볼게요. 왼쪽 회전해주고 좋아요. 샷 해볼게요. 왼쪽에 들어오고 손. 아, 조금 더 묵직하게 맞았는데. 오케이, 다시. 움직이고. 왼쪽에 좀 더 회전하고. 오케이. 방금 것도 좋았어요. 다시. 자, 저희가 오늘 계속 타점이 안쪽에 맞았던 것들이 그래도 중앙으로 들어오고 바깥쪽에 맞는 것들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클럽을 바꾸게 되면 거리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오늘 느낌은 어땠나요? 생각보다 너무 이제 스윙이 단시간에 바뀌는 게 어려웠는데 숙지하고 연습하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비거리가 거의 180m 정도 나간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스튜디오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하고 회전력이 그러면 더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달성치가 사실은 200m 가까이 됐었는데 달성하진 못했지만 지금 드라이버도 바꾸고 나서 백스윙 때도 회전력 살아나고 아크가 살아나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목표치에서 200m 가까운 거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헬스도 많이 하시니까 다음에 연습을 하면서 200m 나간 그 거리 비거리를 한번 저도 궁금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력 1년의 장혜진 골퍼. 드라이버샷 비거리 향상을 목표로 팩토리 클리닉을 찾았는데요. 먼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골반을 왼쪽으로 이동해줍니다. 다음으로 백스윙 시 왼 어깨를 오른발까지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손과 몸이 멀어지는 느낌으로 들어줍니다. 스탠스 중앙에 스틱을 넣고 임팩트 때까지 상체가 스틱을 벗어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스윙을 교정한 결과 백스윙 시 손과 몸이 가까워지며 작아졌던 스윙 크기가 손이 멀어지며 커질 수 있었는데요. 특히 왼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오른발 쪽으로 이동하면서 충분한 상체 회전도 가능해졌습니다. 힐 쪽에 맞던 타점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클리닉 결과 원하던 만큼의 비거리 향상은 하지 못했지만 올바른 자세를 습득하며 더 향상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